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정 계산 문제입니다. 문제만 있고요, 문제 풀이는 이 다음 영상에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맨 첫 번째 거 A에 적혀 있는 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현재 적혀 있는 음이 어떤 음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죠. 요 음이 뭐고 요 음이 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미구, 그 다음 솔이죠. 그러면 미에서 솔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만 해보면 미에서 솔까지. 그럼 미를 3도로 두는 개념이 아니라 미를 우선 1도로 두는 거예요. 1번. 네. 그럼 얘가 1이면 G는 뭐죠? 3도가 되겠죠? 그래서 1도에서 3도. 그러니까 요곳에 지금 정답은, 요곳의 정답은 3도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3도. 하나만 더 풀게요. 그러면 예, 이번에 미네요. 여기도 미죠? 미에서 미니까 당연히 옥타브니까 8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